자,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리 자산에서는 지금 현해주 예상권, 현금, 예금, 주식, 외상, 현금, 예금, 주식까지 했잖아, 그죠? 예. 현금에서는 뭐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 주식에서는 처분 손익과 평가 손익, 이 부분이죠. 외상, 그죠? 외상 부분. 자, 우리 이걸 이제 말하면 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산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다, 그죠? 권리. 소유는 뭐죠?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등등, 그죠? 바로 이 권리가 외상이잖아. 이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또 대여금, 미수금 등등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말하면 우리 권리를 나타내는 거죠. 받을 권리, 예, 권리를 나타내는 거다. 권리, 알겠죠? 권리는 그럼 계산하면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열거 한번 해볼게 보세요. 예, 대여금 돈 빌려줬다. 외상 팔았다. 외상 매출금. 돈안 받았다. 미수금. 어음 받았다. 받을 어음. 그죠? 예. 돈 빌려줬다. 빌려준 거죠. 대여금이고. 그죠? 미수금. 계약금 빌려줬다. 선거금. 가지급금. 봉금 청구하다, 미결산 등이죠, 그죠? 이런 등등 이런 계정들을 우리가 묶어서 받을 권리가 있다. 네, 받을 권리 있잖아. 돈 빌려줬거나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거나, 그죠? 외상 뭐 미수금 돈안 받았거나, 어음 받았거나, 계약금 줬거나, 가지급금 돈을 지급했는데 아직 원인 불명, 의림지급했을 때 받을 권리를 보는 겁니다. 미결산 결산 안 됐다, 그죠? 화재로 보험을 청구하다 미결산이랍니다. 이런 계정들인데, 자, 차이점. 요거와 요거는 같은 회상값인데, 요거는 상품을 팔았을 때고, 요건 상품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상품을 팔고 대금을 월말 받기다 하다 하면은 요 계정 수행하고, 건물을 팔고 대금을 월말 받기다 하다 하면 요 계정 씁니다. 외상은 외상인데, 요거는 상품의 경우이고, 상품이 아닌 거는 모두 미수금 사용합니다. 미수금 계정. 반대로, 상품을 매입하고 돈안 줬다 하면 외상 매입금이고, 상품이 아닌 걸 사고 돈안 줬다 하면 미지급금 사용합니다. 미지급금. 아시겠죠? 그죠? 요 계정인데, 자, 이 계정들에서, 이런 계정들은 시험에 안 냅니다. 왜? 낼 만한 자료가 없어요. 객관식 문제를 만들 때. 그 어디서 만드느냐? 요걸 만들 요거. 그래서 제가, 외상 매수 외상을 떼가요. 외상 해놨잖아. 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에? 알겠죠? 이거 안 나옵니다. 내도 낼 만한 게 없어요, 저거는. 예. 몰라, 뭐, 한, 뭐, 5년이나 10년 만에 한번 정도 나와가 이게 자산이냐, 부채냐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그게 뭐 상식이고, 그죠? 예, 안 냅니다. 낼 만한 근거가 없으니까 잘안 내죠. 그냥 이런 거는 계정 과목에 쓰이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먼저, 돈 빌려줬을 때, 상품이 아닌 거 팔고 돈안 받았을 때, 이건 내가 어음 받았을 때, 계약금 줬을 때, 가짜로 줬을 때, 뭐 출장하는 사원한테 여비를 의림지급했다던가, 이죠? 이런 거. 화재로 보험금 청구하다, 이거 미결산.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뭐 가불금, 선대금 같은 거,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계정이다. 아, 이 계정이 받을 권리구나. 그 이어서는 우리 요거도 요거. 외상 매출금. 알겠죠? 외상 매출금인데, 그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는 상품을 팔고 돈안 받은 거잖아. 그죠? 예. 요게 좀 쓰임을 잠깐 한번 볼게요. 내가 1월 1일 날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이런 글이 생겼다. 그죠? 그리고 5월 3일 날 외상 매출금 중에서 70원은
재산을 현금 회수하다. 본 회수했습니다. 예, 그런데 7월 5일 날 잔액 30 남아 있죠. 그죠? 30원은 거래처가 파산하여 부도나 가지고 알겠죠? 회수 불능되다. 자, 이때 요거는 우리가 분기 한번 해볼까요? 상품을 예상으로 팔았습니다. 다 할 줄 알죠, 그죠? 상품 100원, 외상 매출금 100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잖아. 그 요거는 요중에 70원 받았으니까, 그죠? 현금 들어왔죠? 70원 들어왔다, 그죠? 무슨 돈이? 외상 매출금 들어왔다. 들어왔죠, 그죠? 그럼 요거 중에서 70원 받아, 30 남아있죠? 그 30원 떼있다, 그죠? 못 받게 돼버리잖아.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예, 대손상각비라 하는데, 요것도 용어가 바뀌어가 이제, 손상, 같은 말입니다. 예. 뭐, 바뀌다기 보다,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이런 걸 이래 바꿔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같은 내용인데, 왜 저걸 자꾸 이렇게 계정감을 갖다가, 시험에, 뭐 대손상각비, 떼인 거나 손상차손비 같은 말입니다. 예. 이런 걸 그냥 오랫동안 쓰던 건데 이게 같은 겁니다. 대손상각비와 손상차손비와 대손충당금과 손실충당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응이 나오더라도 자, 그 이때 회수불능되다 그랬잖아, 그죠? 요걸 뭐라 하나 이라면 돈 받은 현금인데 이게 이제 대손상각비거든요. 다른 말 몰라고 손상차손비 알겠죠? 예,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시험에 이거 정상거래잖아, 그죠? 이거는 시험에 나올 또 자료가 없죠. 요거 가지고 시험 내요. 요거 가지고. 자, 이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입문 과정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예, 같은 예를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뭐 똑같은 건데, 어차피 숫자 바뀌든 뭐,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때, 만약에 돈 떼 있잖아. 됐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충당해 놓습니다. 그걸 뭐라 하죠? 퇴직 충당금. 그죠? 또, 우리 건물 수선하기 위해,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좀 저금해 놨습니다. 뭐 사죠? 수선 충당금. 예, 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외상값 같은 거래처하고 외상거래 하다가 돈 떼일 걸 갖다가 예상해서 좀 준비해 놓은 돈, 그걸 뭐라 할까요? 그렇죠. 대손 충당금이라 이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고 손실 충당금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회수불능 됐잖아, 그죠? 단 만약에 자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때 대손 충당금이 50원 있더라 이겁니다. 장부상에 미리 설정해 놨는 충당금이 50원 있더라. 어떻게 하면 되죠? 대손 충당금 30원, 외상 매출금 30원. 자, 이번에 잘 들으세요. 대손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했습니다. 20원. 30원 회수불능되었습니다. 20원 있더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그렇죠. 그게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든다 이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요 경우에는 지금 충당금이 없는 경우잖아. 그죠? 충당금이 없는 경우인데 만약 충당금이 50원 있더라 하면은 어떻게 대손 충당금 30원 하면 되고 외상 매출금 30원 하면 되고 만약 이 경우에 대손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하면 어떻게 하고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뭐다 시험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하냐면은 대손 해결이라 합니다. 대손 해결. 그 대손회계가 시험에 안 봐주고 항상 나오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다시. 요거는 돈 받았고, 요 돈을 떼있다, 그죠? 떼있는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래 처리합니다, 그죠? 충당이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대선 충당이 50원 있더라, 어떻게 한다, 시작. 대선 충당금 30원, 외상 매출금 30원. 대선 충당이 만약 20원 있더라, 어떻게? 대선 충당금 20원, 대선 상각비 10원. 아시겠죠, 그죠? 예, 요게 바로 대손에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 97페이지죠. 예, 요거는 우리 교재 97페이지 나옵니다. 97쪽에 보면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 나오죠. 그죠? 수취채권이라는 거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다. 돈 빌려줬는 거나 또는 내가 물건 팔았거나 그죠? 예, 돈을 빌려줬으면 대여금이잖아. 그죠? 물건 팔고 받을 수 있는 권리 수취채권. 그죠? 뭐 이런 거죠. 예, 그래 있는데, 이 계정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핵심 시험에 대비해서 아래에 뭐더라? 외상 매출금 하나. 알겠죠? 외상 매출금인데, 그 외상 매출금 중에서 뭐다? 그렇죠? 바로 대손해계 요거요. 회수불능. 알겠죠? 한 번 더. 30원 회수불능 되었습니다. 뭐, 대손상각비 30원, 외상 30원 했는데, 대손상담 요거보다 많은 경우 있다, 그죠? 그러면 하고 대손상담금 30원, 외상매출금 30원이고 만약에 대손상담이 20원 있더라 하면 뭐 하고 대손상담금 20원, 대손상각비 10원 됩니다. 알겠죠? 예, 여기 대손에게인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손에게는 항상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기본 원리를 알고 들어가면은 해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이래 문제를 보면은 문제를 본다든가 책을 혼자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회계 원리는 다들 어렵다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원리를 알고 이렇게 아 여기 어떻게 된다 하는 알고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죠? 외상 부분에서 공부할 게 뭐냐? 아 대손 회계인데. 충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요 달리하더라 그 말만 되잖아 그죠? 시험은 어떻게나 이런 나옵니다. 예. 외상 매출금 뭐 매수 채권 하기도 하고 500만 원의 중에서 500만 원의 뭐 3% 대손을 예상하다 이렇게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요 경우를 할게요. 외상 매출금 중에서 30만 원이 대손되다, 대손이 발생하다. 단, 장부상에 그 대손 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25만 원 있다. 다음 분기 중 옳은 거 찾아보세요. 이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30만 원 대손됐다, 그죠? 중에 25만 원 있다 그랬죠? 다시 어떻게 시작? 대손 충당금 25만 원, 대손 상각비 5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30만 원 하면 되잖아. 그거 찾으면 되죠. 요게 뭐, 대손 해계다. 대손 해계. 알겠죠? 그죠? 대손 해계니까, 그래 하시고, 예, 우리 요 관계는 조금 이제 길어지니까, 제가 오늘은 요 핵심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요 대손에 대해서는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길다 채우면서 말씀드리고 나면은 이제 다음 요 단원, 예, 상품 단원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